장남을 위해서 생활비나 학자금을 매년 얼마씩 지원했습니까? 지원하신 건 맞죠. 근데 얼마씩 지원하신 밝히지 않으시고 있는 거죠. 자녀 중 장녀는 프랑스와 영국에서 7년, 장남은 미국에서 10년 유학하셨는데, 장남은 군 복무 기간을 제외하더라도 약 8년간 유학 생활을 했습니다. 장남을 위해서 생활비나 학자금을 매년 얼마씩 지원했습니까? 우리 아들이 그 다닌 학교에 학비가 그렇게 많지 않아서 그렇게 부담되는 돈은 근데 보내지 그에 대해서는 왜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십니까? 않았습니다. 그거는 뭐 아들이 지금 출가한 상태라 가지고 나름대로 가정을 꾸리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지켜야 될 지원하신 건 맞죠? 근데 얼마씩 지원하신 밝히지 않으시고 있는 거죠? 학비 말씀하시죠? 네, 맞습니다. 네. 근데 유학 생활 중에 장남의 재산은 큰 변동이 없었고, 그렇다면 후보자의 지원이 있었을 걸 보입니다. 8년 동안. 그런데 후보자께서 2018년에 장녀에게 홍은동 모 아파트 매입 자금을 증여했고 증여세 납부하셨죠? 그런데 얼마를 증여했는지, 증여세는 얼마를 냈는지 자료 제출하지 않으셨죠? 않으셨습니다. 왜 하지 않으셨습니까? 그 부분은 다 공개가 돼 있을 텐데 자료 제공이 어이없게 안 됐다는 게 제가 이해가 안 가는데 확인해서 다시 제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좋습니다. 9천만 원 증여에 대한 증여액을 세금을 낸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. 알겠습니다. 네.